잠시만요. 예. 원래는 그냥 동영상만 힘들었는데, 예. 이제는 하상으로 해요. 화상으로? 그렇구나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읽고 뜻말해 주세요. 즈. 뜻은 동물원이죠. 얘는 주가 아니고 zoo라고 발음해야 돼. zo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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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봐, 성모. 이. 이 함상에서 zoo 해봐. zoo. 헤이, 입술을 내밀면 안 되는데. 알겠습니다. 오가 무슨 소리네요? 우대죠. 오케이. 계속해서. fish. 뜻은? 물고기. 물고기, 생선. sh가 무슨 소리 내고? she 소리 내고. 자, fish가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때는 이름씨라 그래. 단어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. 어떤 동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름씨고요. 그 다음에 낚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라 그래요. 하다시.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. 오케이. 계속해서. 컵. 유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그렇죠. 이제는 뭐 그냥 뜻은. 뜻은. 그 호랑이 새끼인가 그렇죠. 그렇죠. 뭐, 맹수의 새끼를 보고 컵이라 하는 거예요. 컵. 맹수가 뭔지 알죠? 무서운 동물. 오케이. 계속해서. 여우는 뭐 별로 안 무섭습니다. 그 다음 얘는 in. 뜻은 뭐뭐 안에. 그러면 in the zoo 한 뭐예요? in the zoo. 그렇죠. 이게 그란 뜻이니까 그 동물원 안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. 오케이. 다음 얘는 됐고 얘는 eat. 뜻은 먹다. EA는 뭐 중에 뭐 됐어요? 이, 에 중에, 중에서 뭐가 됐다? E가 됐죠. 자, 이런 뜻이니까 무슨 씨라고 할것 같아요? 이런 종류면. 이런 걸 보고, 그렇죠. 이런 걸 보고 하다시라고 하는 거예요.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. 오케이. 여기서, called. 뜻은 추운? 오케이 추우는 콜드죠 콜드 불리는 이에 불리는 뭐뭐라고 불리는 뭐뭐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he is called 뭐 애꾸는 잭 이랬어 애꾸는 잭 원아이드 잭 이랬어 he is called 애꾸는 잭 하면 그는 애꾸는 잭이라고 불린다라는 뜻이야. 오케이, 그 다음. leave. 뜻은? 오케이, 살다요, 살다. leave. 오케이. 예를 들어서 I live in 구미 한 뭐예요? 나는 구미에 산다. 그렇죠. 다음 thick 뜻은 두꺼운. 두꺼운. 그러면 thick coat 한 뭐예요? thick coat. 두꺼운 코. 두꺼운 코트 외투를 얘기하는 거죠. thick coat. 오케이. 이런 뜻일 때 이런 뜻의 단어를 보고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. 어떤 시, 어떤 코트, 두꺼운 코트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thick coat. 그다음 some 뜻은 오케이. 아 그래요? 그렇죠. 그러면 some books 한 뭐예요? some books. 오케이 몇 권의 책들이에요 작은이 아니고 여기 작은이라는 뜻이 어딨어 몇 권의 책들 some books 몇 권의 책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몇 권의 책들 그러면 some bears 한 뭐예요
오케이, 조그만한 곰이 아니고 몇 마리의 곰들이라니까?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수나 양을 얘기하는 거라니까? Some bears, 몇 마리의 곰들. 그러면 some money 하면? 몇만 원에 돈? 오케이, 약간의 돈. 약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돈, some money. 오케이, 그다음 fur 뜻은 털이죠. 그러면 thick fur 한 번에 thick fur 두꺼운 털. 두꺼운 털이죠. Bears have a thick fur 이렇게 나왔어요. 그다음 this 뜻은 오케이. 오케이. 그것은 it이에요. 선생님, 뭐, 여러 가지가 있는데. 선생님은 it은 그것이라고 할 거고요. this는 이것이라고 구분할 거예요.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읽고 말하기. 오케이.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. On On the bus. the bus. 버스 버스에서 어디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. On the bus. 오케이, 얘가 뭐였더라? On 더 버스. On the bus. 오케이, 계속해서 A bus. a bus 뜻은 그렇죠. 자,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점은 한국 사람들은 뭐 버스가 한대 있던 여러 대 있던 그냥 버스다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버스가 한대 있으면 한대 있다라는 의미의 말을 꼭 넣어줘요. 이게 영어로 뭐예요? 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? A bus였죠. A bus. 계속해서. A lead. Okay, 뭐라고? A Rat. rat. Okay. A rat. 그것은 한 마리의 들쥐 이런 뜻이죠. 얘가 뭐였더라? rat. A rat. 오케이, 계속해서 six hat. Six hats. 그것은 여섯 개 그렇죠. 얘가 뭐였더라? six hat. Six hats. 오케이, 그다음 계속해서 six pops. Six pups. 그것은 그렇죠. 이렇게 어떤 것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오케이. 얘가 뭐였더라? 그렇죠. six pops. Six pups. 오케이, 계속해서 Ten ten caps, ten caps 뜻은 Ten caps. 그렇죠. 야구 모자 들 S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뭐였더라? ten caps였죠. 아이, 수고 많으십니다. 10 caps. 오케이,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10 bucks 10 bugs. 뜻은 그렇죠. 10마리의 벌레들. 얘가 뭐였더라? 10 bucks. 10 bugs. 오케이, 그다음 a big box 뜻은 오케이, 어떤 상자? 상자. 그래서 얘를 보고 어떤 시라고 하는 거야? 어떤 큰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가 뭐였더라? A big box. A big box. 오케이, 그다음 그렇죠. It is fun. Okay, 뜻은
그렇죠. 뭐, 그것은 이란 말 해도 되고, 뭐, 안 하면 좀더 자연스럽고, 재미있어요, 버스에서. 이런 뜻이야. 오케이. 얘가 뭐였더라? It is fun on the bus. 그렇지. Excellent. 오케이. 오늘은 박수 쳐야 되겠다. 성부 박수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선생님이 목요일까지 할거 올려뒀죠? 네, 조금씩 나누어서 공부하고, 이번에는 통 문장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하도록 합니다. 오케이, 안녕, 수고했어요.